알수록 재밌고 배울수록 유익한 고지식의 방향 고지식 만남회 시작해보죠. 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남성희 교수님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하지만 좀 의미 있는 대화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네. 보신 분들도 좀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평균은 1도 올라갔는데 영상 20도, 영하 20도 환경하고 영상 51도, 영하 50도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암이죠. 말기암이죠. 말기암까지 가는 거예요? 말기암? 그 정도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이? 그러면 네. 남긴 시간이 얼마 없는 거 아니에요? 다들 막 시청자 게시판에서 네. 그럼 어떻게 행동하냐 빨리 대안을 내놔라 네. 분위기 때문에 다 책임지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모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포탈의 검색 순위 같은 걸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단어들이라. 무슨 연예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후위기가 1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도 있고. 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전혀 기후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맨날 뉴스에서 막 한파, 역대 최대 폭염 막 이런 단어가 들리니까 아,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거죠, 선생님? 예, 그럼요. 우리가 기후에 관심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기후가 바뀌면서 지구 환경이 총체적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기니까 네, 지구에 살려 그러면 지구가 바뀌고 있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교수님이 이제 직접 바다에 나가서 이런 기후를 연구를 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클릭 수학 계산 네.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다로 네.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뭐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한 크루즈만 60회 이상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북극도 가보셨어요? 저는 북극 쪽은 안 가봤어요. 제가 주로 남극 쪽. 예, 제가 성이 이제 그 라스네임이 남씨인데 남영남자예요. 남씨가 개그하신 거예요? 약간 준비한 느낌이 약간 명량 쪽이 지식인 개그, 지식인 개그.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북극은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북성현이 아니어서 제가.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위기 하면 네. 특히 몇 년 전에 한참 그 다큐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북극곰이 이제 먹이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정말 제가 속상했던 그 쓰레기통 그 연구자들이 있는 캠프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벌어지는 맞아요. 갈등 같은 보면서 너무 그 기분이 속상하더라고요. 합성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너무 의심을 의심병 도져가지고 이거 누가 지어낸 거네. 진짜 했는데 믿질 않았구나. 네. 근데 진짜 뒤진 거였더라고요. 네. 배가 고파서.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이게 심각한가요? 북극의 상황이 어떤가요? 요거는 패드를 한번 저 네.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료를 오늘도 예. 역시 준비나 해오셨네요. 예. 바다 위에 이제 해빙도 이런 걸 보시면은 막 이게 깨지고, 예, 그리고 쪼개져서. 무슨 같은 거. 우리 사탕 같은 거 이렇게 깨물어 먹으면 빨리 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게 쪼개지고 이렇게 깨물어진다는 거는. 그러네. 사탕 생각하면. 그죠? 이게 그냥 쪼개지고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지금 1980년도에는 754만 제곱킬로미터였다가 지금 2020년에는. 반토막이. 예, 382만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많이 줄어든 거죠. 원래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많이 녹았다가 겨울이 되면은 더 얼었다가 이런 계절 변화도 있는데 네. 이제 같은 계절을 놓고 수십 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그 계절에 원래 있던 면적보다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북극곰이 내려올 만하네요, 선생님. 그래,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남극도 이런 영향이 나요? 남극은 대륙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땅이 그, 있잖아요. 네, 땅이 있죠. 그 위에 이제 빙하가 눈이 많이 쌓이고 빙하가 돼서. 그 빙상이라는 형태로 빙상 예 그래서 대륙 빙상 형태로 있는데 얼음 두께가 막 몇천 미터 되는 것도 있고 산이네요 완전 엄청난 규모의 얼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빙 북극해에 있는 해빙보다 부피가 훨씬 크죠
네, 남극 대륙 빙상이 있고 북반구에도 이제 북극해 말고 그린란드. 그린란드 그런 육지, 그린란드에는 또 빙상, 대륙 빙상이 그린란드에도 있죠. 그래서 그린란드 빙상하고 남극 빙상 두 빙상이 지구상에 있는 얼음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녹으면서 막 쪼개져서 바다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고 깨지고 있고. 남극도? 예, 남극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예, 그린란드 빙하는 특히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그 우리 전 세계 인구로 한 80억 정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네. 1년에 한 36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톤 정도씩 각자 전 세계 사람들이 3톤 정도씩 그린란드 얼음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저희도 다 없애고 네, 그렇죠. 있는 거예요? 매달. 그거를 2002년부터 인공위성으로 나사랑 해서 거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20년 이상 그 속도로 계속 없앴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이 그린란드에서 사라졌죠. 이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속도도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은 그린란드만큼은 아니지만 그 절반 정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남극은 또 특정 빙하에 이게 집중이 돼 있어요. 아, 없어지는 네, 게. 특정 빙하가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는데 네. 그 빙하를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예측이 되는 거구나. 그 스웨이츠 글레이션인데 원래 그 네네. 빙하 이름은 스웨이트 빙하인데 그 스웨이트 빙하를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 둠스데이 글레이셔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이게 따뜻한 바닷물이 들어가서 아래쪽부터 녹이거든요. 네. 밑에서 예, 예. 이거는 아래서부터 이게 녹이는데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부분이 불안정해서 이게 돌발해서 붕괴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래부터 파고 들어가니까 네네. 두꺼비 집 노리듯이 네. 네. 이게 와장창 무너지면 와르르 쏟아져서 바다에 나오고 그러면 그 안쪽에 있던 거대한 대륙 빙상이 이쪽으로 다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빙상의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개가 그럼 터지면 그냥 뽑히면 다... 마개가 뽑히면 안에 게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와인병 쓰러졌다는 거 생각하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와장창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빙하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빙하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지금 불리는 겁니다. 아, 시작부터 다시 무서워. 다시 무서워. 다시 또 갑자기 약간 죄인이 된 것 같고. 갑자기. 네. 아, 무섭네요, 진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네. 북극해 지금 해빙이 아까 빠르게 사라지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네, 네.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같으세요? 남극은 좀 늦는 것 같은데 지금 유난히 북극이 빨리 녹는 이유요? 북극이 유난히 빨리 녹고 있어요. 자 맞춰봐요. 떠넘기기. 북극이 유난히 빨리 녹는 이유? 글쎄요 뭔가 느낌으로는 남극보다 북극이 더 추울 것 같아서 덜 녹지 않을까 싶은데 아 북쪽이 더 추울 것 같다고? 네 느낌상 너무 본인 입장에서 뭔가 마인드 지구가 둥글다니까 근데 북쪽에 좀 그 산업국가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 국가들이 많아서. 네, 아니요, 나 그냥 확신은 없고. 맞나요? 예, 네, 뭐 그런 이유보다는. 아니, 땡! 네, 똑같았어. 네, 자연적으로 지금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극이 이제 이렇게 해빙, 빙하로 덮여 있으면 이 빙하가 네. 무슨 색일까요? 흰색이요.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돼 있으면 잘 반사시키죠. 우리 좀 흰색 입으셨죠? 아, 열, 빛이. 빛을, 태양빛을 잘 반사시키죠. 네. 네. 네 반사율이 높아요. 알베도라 그러는데, 아, 반사율이 높은데, 이게 이제 녹으면 이게 얼음이 없으니까 이 바다에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죠. 잘 흡수가 되죠. 반사율이 네. 낮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럼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죠. 아... 그러면 여기를 더 잘 녹이니까 수온 때문에 네, 수온이 높아지니까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니까 얼음을 더 잘 녹이고 그럼 면적이 좁아지니까 반사율 그 알베도가 네. 또 줄어들어서 더 많이 흡수되고 그럼 또 수온이 올라가고 그럼 더 잘 녹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남극의 펭귄이 위험하다는 얘기보단 북극의 북극곰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북극곰이 건가요?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해빙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그 북극해 온난화는 지구 평균 온난화 속도보다 두세 배나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가면? 네, 빠르게 온난화되죠. 온도가 많이 흡수되니까 열이. 네. 그래서 이 북극이 이렇게 빠르게 온난화되면 북극곰만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북극의 이 온난화가 네. 네, 심각한 한파, 또 심각한 폭염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북극이 따뜻해져서 네. 북극하고 적도하고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네. 우리 중위도 상공에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트기류라고 이제 상공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데 네. 그게 위도를 일정한 위도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위도를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네. 사행을 해요 경로가. 패턴이 막 사행, 예, 뱀사자 이렇게 우리 사행천처럼
경로가 굽이쳐서 예, 굽이쳐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북극에 있던 한기를 중위도까지도 내려오게 만드는 거고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쪽에 있던 그 따뜻한 대기를 이제 중위도까지 올라오게 하니까 중위도에서는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한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 추위와 더위를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대비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교란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추웠던 지역에서는 한파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아요. 네. 폭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지. 오히려 한파 피해는 대만같이 이런 저위도 국가. 원래 따뜻한 곳인데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거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파 피해를 크게 보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 이런 북쪽 도시에서는 네. 오히려 폭염 피해를 크게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온돌 뭐 이렇게 히타 이런 게 있는데 막 홍콩이나 타이완 이런 데 가보면 그리고 워낙 항상 더운 네. 기본적으로 뭐 네. 완전 쓰는 게 다르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살던 곳의 기후가 원래 있는데, 그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직은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취약한 상태라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야 이게 이야기가 어디로 가든지 막 파상적이야. 그렇잖아. 막 전방위적으로 이게 맞아요, 맞아요. 듣다가 오 이렇게 되는. 아까 북극이 이제 막 녹아서 북극의 해빙이 녹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닷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해수면을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는 해빙은 바다에 떠 있는 빙하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네. 그건 아까 이런 북극 한파라든가 이런 게 더 문제인데. 근데 아까 그린랜드의 육상에 있던 얼음이 바다로 지금 흘러들어오고 빙상. 네, 남극에 있던 빙상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오고 만년설도 높고 육지에 네. 있던 얼음들이 바다로 자꾸 흘러들어가면 바닷물 양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해수면이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해수면은 얼음이 안 녹아도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어? 왜요? 왜 그럴까요? 네. 아 이럴 때 제일 과학자들이 미워.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만 왜 굳이 왜라는 질문을 써서. 근데 바다가 열을 많이 흡수했어요. 네. 그래서 그쵸? 수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갔죠. 네네네. 근데 수온이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해요. 같은 질량에도 부피가 늘어나요. 아, 그래서 네, 열팽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팽창 때문에 열팽창하면 이게 해저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수면이 올라가야 되겠죠. 아 그럼 자연적으로도 계속 올라가기는 했던 거네요. 자연적인 건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또 해수면이 올라간 거잖아.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예, 이 바닷물의 수온도 올라가니까 네. 열팽창 때문에 해수면이 지난주,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에 복습 다시 하고 한 주만에 다 까먹으면 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1도 올라가죠. 1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미 팽창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빙상이 그것까지 더 들어가니까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수면 상승이 올라가면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있겠죠. 어디가 잠길까요? 아, 요거는 맞춰보세요. 난 몇 개 알아. 네. 전 정답 하나 알아요. 저는 뉴스에서 본 거. 몰디브. 아, 네, 맞습니다. 몰디브는 거의 무조건 가라앉는다고. 본인 신혼여행 갔다 온 데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몰디브. 네. 쌤은 여러 개 아신다고. 몇 개 나오는지 세볼 거예요, 쌤. 일단 몰디브 하나 생각했는데. 네, 몰디브 또. 최근에 저 베네치아 갔다 왔거든요. 네, 네. 베네치아에서도 이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원래도 이제 뭐 수상 도시긴 했는데 네. 피해가 굉장히 커가지고. 대표적인 데고 몰디브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예 국가가 사라지고 있죠 지도에서. 그렇다고 남태평양에 그런 나라들이 꽤 있던 것 같아요. 네, 키리바시, 투발루 뭐 이런 나라들. 예, 그런 나라들은 나라 자체가 지금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절박하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나라들이 이런
해수면 상승, 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피해를 보는 게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걸 피해 보는 거 아닌데. 태어난 것도 태어난 것도 아닌데. 바로 거기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로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렇게 좀 산업적으로 발전한 나라들도 해수면 상승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요? 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전망된 것들로 보면 210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는 많으면은 뭐 1m 이상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1m요? 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아, 저희 집 바로 앞에 해변이 있는데 그럼 저희 집 장기 저 여수 살거든요. 여수 괜찮은가? 그러니까 해변이 없어지네. 지역적으로도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더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 빨리 올라가는 것들은 더 피해가 큰데 우리나라 주변에도 해수면이 연간 한 3mm 이 정도 3mm. 속도로 1년에 3mm 정도씩 올라가는 그 속도로 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는 예. 이만해가지고 별거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 참 간사해. 방금 전에 1m를 그러니까, 딱 이다도 3mm 아니 이렇게 생각해. 네, 그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1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큰 온도가 아닌데도 지구 평균에서 그 정도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기후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네네. 기상하고 다른 거였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수면도 그 조금 올라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준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올라가 버리는 네. 그러니까 거니까. 과거에는 해수면이 낮은 상태에서는 해안선도 저 멀리 있는 데서 이제 네. 거기서부터 해일이 와도 그 해안가 저지대만 침수되고 그런 거였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태풍이 와도 더 해일 피해가 더 안쪽으로 이제 대도시까지 이런 피해가 올 수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 클라이밋 센츄럴이라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런 조사들을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해수면 상승 지형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쭉 표시를 했는데 네네. 뭐 인천공항이 잠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인천공항이 잠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40년만 돼도 인천공항이 막 침수 피해가 막 지금처럼 하다가는 네. 예, 생기고 그럼 국가의 주요 핵심 자산 그러니까 예, 그 해안가에 우리가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데 예,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설계 방식 자체를 다 바꿔야 되죠. 예. 똑같은 태풍이 와도 침수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앞으로 태풍도 더 강한 게 옵니다.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점점 강해져요? 점입 가격이에요 지금. 어떤 건 약해지면 안 되나요? 어우 답답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런 결과가?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조합하면 결국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면 네. 이 따뜻한 바닷물에 이서 증발되는 네.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잠열이라서 바닷물의 수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수증기가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한 위력적인 또 수증기도 많고 비도 많이 뿌리고 강풍도 더 많이 부는 예, 그런 태풍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거센 비바람과 함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실종됐었던 경북 포항의 아파트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대한 피해를 남긴 이런 대형 태풍의 배후엔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고해상도 기후 모형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입해 태풍의 크기와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한 번 발생하면 최소 시속 178km 풍속에 매우 강한 태풍이 50% 증가합니다.
형, 미중의 일들이 사실 터지고 있는 거네 이미. 저러게요. 단지 아직까지 그렇게 센 충돌만 없었을 뿐이지 이미 현상은 바뀌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그 네. 역사를 좀 살펴보다 보면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17세기 위기론이란 말이 등장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17세기가 되면 유럽에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과학이 딱 부흥하니까 이제 과학을 좀 빌려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아 이때가 지구가 이제 빙하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추워졌다. 근데 그게 이제 지구적으로 서양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좀 실록이나 이런 기록을 많이 해놓으니까 기록 맞춰보니까 한 17세기 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네.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근데 이제 똑같이 이제 일본은 덴포대기근, 뭐 중국은 숭정대기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니까 사실 이게 좀 학계에서 큰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빙하기는 아니지만 이 어떤 간빙기라는 것이 미치는 사실 파장이 너무 크구나. 그게 최근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연구 화두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빙하기도 여러 번 겪었고 간빙기도 네. 있고 자연적으로 기후가 이렇게 변해왔는데 그래도 한 만 년 전 그쯤부터는 그쵸.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후가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들어갔다. 네. 작은 포유류들이 활개를 쳤다. 그래서 돌을 깨가지고 이제 간석기 해가지고 네. 맞춰 쌌다. 이렇게 네. 배우거든.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고 막 농경도 이제 시작하고 정착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된 건데 17세기 무렵 되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죠. 한 0.2도 정도. 지구 평균에서는 0.2도. 근데 그걸로 대기근이 온 거예요? 곳곳에서 대기근의 한파에 또 전염병, 그 흑사병. 흑사병도 막 창궐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줄어들면 네. 내 걸 챙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되는 거고. 그쵸. 계급 싸움도 심해지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건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기후가 좀 변한 거죠. 한 0.2도. 그렇지만 천년에 0.2도 변하는 그런 속도였던 거지. 지금처럼 산업화 이후에 100년 만에 1도 이런 속도로 그러니까 25배 빨라질 건데 자동차로 치면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시속 2,500km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느낌 다르네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거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다가 네, 아직 충돌 안 했지만 지금 노력하면 우리가 충돌 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에어백도 준비를 안 해놨는데 그냥 2,500km로 막 달리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때 보면 그냥 네. 추운 게 아니라 작물이 말라 죽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전염병이 들끓게 되고 소도 같이 폐쇄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1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100만 명이요? 네, 조선 왕조 하나에서 그리고 일부 어떤 연구자는 이건 저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400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한 800만 대 정도인데 그거보다 25배의 지금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건 지금 완전히 지금 모래시계가 그냥 톡톡톡톡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탈출하고 싶어요. 어디 그러니까 무섭지? 화성, 같이 화성 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탈출 얘기가 나와서 네. 물리학자였죠. 그 스티븐 허킹 아시죠? 네. 예, 여기 밑으로 못 쓰시던 맞아요. 그분 네네네.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떠나라. 예,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학생 굉장히 무책임하게. 근데 버리고 떠날 능력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다 더럽혀놓고 저희가. 그렇죠. 이 전례 없는 자유를 우리가 물질 성장 위해서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 자격이 없단 말이 너무 가슴 아프다. 왜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지구를 버리고 떠날 능력도 없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행동을 바꿔야만 하는 거죠. 살려면. 그 유일한 해결책. 그럼요. 또 저희가 항상 바다 얘기를 계속해서 네. 지금 해왔지만 바다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평온해 보이잖아요. 항상 그냥 잔잔하니 흘러가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빙하는 녹고 있고 수온은 막 쭉 올라가고 해서 그 내부 사정은 바다 속의 속사정은 마냥 좋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기후 얘기하면 여태까지 그냥 추위 더위만 생각했는데 박사님하고 계속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바다가 진짜 이게 좀 오늘 되게 쇼킹한데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좀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아 오징어 좋죠. 아, 오징어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잡히던 데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뭐 잡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앙등이 돼서 오징어라고 안 하고 금징어라고 하네요. 아니 원래 제일 싼 게 오징어잖아요. 그렇죠. 만만한 게 오징어인데 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요즘엔 전어가 전어. 여름 전어래요.
전어가 또 여름에. 근데 여름 전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바다의 환경이 바뀐다는 게 그 안에 사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도 바꾸고 그 살 수 있는 환경도 바꾸다 보니까 안 잡히던 게 잡히고 잡히던 게 안 잡히고 예, 이게 귀하신 몸값이 되는 그런 예, 어종들이 막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더 벌어질 거고.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것들이 갑자기 동해에서 잡히기도 하고 막 이러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수온이 올라가는 게 지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난화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즉 지역적으로 수온이 많이 올라가는 해양의 폭염이죠. 바다 폭염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벌어집니다. 바다 폭염? 네, 그러니까 육상의 폭염이 아니라 바다 폭염.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온이 막 몇 도 이상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바닷물은 이게 쉽게 온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올라가면 또 잘 식지도 않잖아요. 동아리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몇 도나 올라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적응 못하는 생물들이 다 도태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산 자원으로 우리가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들도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열대성 어종 같은 것들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고. 입맛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금징어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해안가의 성격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 웅천 해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름만 되면 참들 정말 깨알같이 여성몰해요. 역시 시장님 보고 계시죠? 방송의 어떤 스탠다드 좀 지켜요. 네. 아무튼 웅천 해변에 가면은 여름만 되면 해파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기들 데리고 온 엄마들이 해파리가 막 다니니까 얼룽아얼룽아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남해안에서 이렇게 그물을 잡아 올리면은 물고기보다 해파리가 더 많대요. 그래서 저는 오버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했는데 사진을 봤더니 진짜 그물에 해파리만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최악의 상황이다. 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적조. 네. 적조. 적조 현상 같은 보면 심지어 뭐 부산 해운대 같이 유명한 바다들도 자주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무서운 현실 같아요. 적조로 이런 것들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죠. 해양 환경 조건이 이제 적조 발생 조건이 이제 됐을 때 그런 적조 생물들이 번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환경 조건이 과거에도 한 번씩 갖춰지고 또 미래에도 앞으로도 갖춰지겠지만 기후가 바뀌면서 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자꾸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지 않으면은 적조 피해도 더 많아지겠죠. 저희가 지금 막 먹고 있는 물고기들 나중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마냥 적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고등어 먹던 사람이 갑자기 해파리 먹고 이게 갑자기 피라냐 먹을 수 없잖아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는 지금 해양 환경 자체가 기후가 바뀌고 이러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해안 가보면은 바닷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인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여러 명이 내려가면 200kg에서 300kg의 쓰레기를 주워요. 그 정도? 네, 많을 때는 1톤 정도의 쓰레기를 주워오거든요. 1톤? 진짜로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바다가 아프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저번에 보도 보니까 어떤 해양 탐험가가 가다가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 섬을 발견했다. 그걸 갖고 이제 진위 여부 논쟁이 벌어지더니 불과 한 1년 딱 지나니까 이거 사실이다. 근데 그 쓰레기 섬에 크게 무슨 막 대륙만 작은 대륙만 하고 막 이래서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훨씬 넓은 그런 면적이 이제 쓰레기 섬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쓰레기 주개를 이제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그게 문제예요. 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것도 바다에 이렇게 흘러가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잘게 쪼개져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되긴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눈에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그 안에 해양 생물들 중에 작은 그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이거 먹이로 오인해서 자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또 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들을 또 더 큰 생물들이 먹고 그 생물들을 더 큰 생물이 먹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다 축적이 되고 결국은 먹이 사슬에 이렇게 올라가면 최종점에 우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도 올라오고 요즘에는 뭐 플라스틱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씩 우리가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요? 네,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우리 플라스틱 먹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후대에는 뭐 신용카드 이만큼씩 먹을지도 몰라요. 쟁반 하나씩 먹게 되는 꼴이 될 수도 너무 끔찍한 쓰레기를 빨리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해양 생태계가 기후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해양 오염시키는 쓰레기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도 고통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책을 찾으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인. 사람도 몸이 아프면 정밀 검진하고 진찰을 해서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의사라 그러면 이제 진찰을 하는 의사가 과학자가 하는 일들이고 네, 이거를 수술하고 약을 주고 하는 것들은 공학자가 하는 거고 사회과학자 정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 협업이 거죠. 필요하구나. 그럼요. 과학만 순수 과학만 가지고 되는 순수 과학은 해결책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만 분석하고. 찾고 진단하고 진찰하는 거고 네, 공학, 사회과학 이런 정치, 것들이 정치, 외교 경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결책을 주는 것들이죠. 해법을. 근데 이런 해법을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다가 이걸 또 악화시키고 문제를 만들고 해온 거예요. 그런 예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기후만 봐도 그렇죠. 잘못된 예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엄청 많죠. 아, 왜냐면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역사를 돌아다 보면 인류가 뭐 화해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그게 아니라 저민족이 잘못됐다, 유태인이 없어졌네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진단에 근거한 정책을 짜라.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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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비과학적인 기후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데 현혹되거나 그래서 이 기후 행동 실천 동력을 약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이거는 명백하게 반드시 이대로 가면 반드시 어떤 미래가 다가온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저 이제 같이 뉴스 안 믿을 거예요. 나 뭐 어째? 음모론에 속지 마, 제발. 네, 무조건. 네, 우리 안 속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다음 좀 궁금한 게 어찌됐건 이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과학적인지 혹은 과학적인 솔루션? 좀 딱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네. 성공 사례 같은 거 하나 없을까요? 성공 사례? 예, 성공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대표적인 하나 있어요. 성공 사례?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과학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성공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거 원했어. 이런 거 원해. 아니 국제사회가 힘을 합치기도 하나 봐요. 너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안 된 얘기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거 원해. 해결 해결. 어떤 거 알려주세요. 네, 그 바로 우리 남극 그 오존홀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냉장고, 냉장고. 예, 네, 프레온 가스가 원인이다. 성층권의 이 오존 농도가 점점 그 줄어들면서 네. 남극에 그 오존홀이 막 생기고 네. 구멍이 뚫리고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러면 육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심각하니까 네. 이 남극 오존홀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 오존 농도가 왜 줄어드는가 봤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 그 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하는 걸 알게 돼서. 국제적으로 다 회의를 하고 이제 프레온 사용을 줄이기로 금지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프레온 사용을 줄이면서 급격하게 이거를 회복시켜서 지금은 남극 오존 농도가 확 올라가서 오존홀이 해결이 됐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그거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네. 새로운 정책적인 해법으로 해결을 한 아주 모범 사례인데 기후 문제도 그렇게 했었으면 빨리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러다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이제 위기가 되고 이제는 비상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전향을 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제야. 아,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얇게 만든다는 건 이제 순수 과학이 입증한 거고. 하고. 그걸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네. 마지막 이제 그걸 정책적인 공조를 해서 협력해서 실제로 그렇게 안 쓰게 되니까 지금 좋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도 인위적인 기후 변화를 만든 게 탄소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자연적인 건지 인위적인 건지를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이러다가. 많이 지체되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빨리 그 증거가 차고 넘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명백하게 탄소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럼 탄소 농도를 빠르게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탄소 중립 같은 해법을 제시를 한 것이죠. 우리가 뭐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탈탄소 문명으로 예, 바꾸자는 거죠. 전기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탄소 배출 안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속도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그 속도를 늦추면서 문명의 재편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전기 목서 이게 아니라. 자 이제 자동차 끝, 뭐 석유 끝 이래버리면 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평소에도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봉사활동도 하시고. 아 네, 해양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최근에 카페에 가보면은 그래도 일회용품 최대한 안 쓰려고 또 특히 젊은 사장님들 중에 환경적으로 깨어 있는 네. 분들은 종이빨대 뭐 종이빨대 이런 거 쓰고 네. 일회용 컵도 절대 안 쓰고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어떤 리조트에 놀러 갔었는데 샴푸나 린스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호텔 어메니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버리게 되니까 비누 형태로 만들어서 샴푸 바, 린스 바, 페이셜 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괜히 그 기업이 좀 이미지가 좋아 보이고 너네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근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인문사회 쪽이니까 ESG라는 단어를 좀 매번 기업에 속긴 하는데 ESG가 뭐예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 얘기를 많이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네. ESG, 그러니까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S가 이제 소셜, 사회적 책임, 네. 사회적 책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governance. 선생님 코닝하시는 것 같은데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우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환경에 네. 대한 기업의 책무. 어찌됐건 기업이 생산하는 그 힘이 그쵸.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업이 가져야 되는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한 자각. 근데 마지막 이제 결국은 그 기업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친환경 운영이 안 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대학원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굉장히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또 네. 환경대학원 와서 공부도 하고 그걸로 뭐 실적도 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봐서 전 그러니까 뭐 여전히 아직 시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ESG가 기업 경영에서 이제 필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기업이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었으면 이 정도 해야지. 네. 기부 정도지, 기부. 네, 기부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ESG를 잘 하지 못하면 투자자한테도 외면받고 소비자한테도 외면받고 기업이 생존이 안 될 정도로 네. ESG가 중요한 게 된 것이죠. 기업에서 특히 ESG 중에서 E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SG2도 아니고 네. GS2도 아니고 ESG잖아요. 네. 근데 그 E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소비자들이 지금은 이제 환경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그렇죠.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ESG 잘하는 제대로 이런 환경 생각하는 기업에 나는 제품을 사겠다. 그러니까요. 현명한 차이라면. 소비. 네, 네. 현명한 소비하겠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기업을 바꾸고 그다음에 유권자로서 정부도 바꾸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ESG 환경에 진심인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네. 정부와 기업이 결국은 바뀌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은 사실 미미한 것 같아도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좀 친환경적인 기업의 물건을 더 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저는 소비자적인 태도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엔 이제 독재 권력을 뭐 이렇게 고친다라든지 뭐 피해자를 구제해 준다라든지 였다라면 이제는 환경이 곧 인권이고 환경적인 정책을 어느 정당이 더 체계적으로 풀고 나가냐 이걸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그게 또 과학자를 우리가 돕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그린워싱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들이 그 ESG를 잘 하는 척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척. 환경을 생각하는 척 이렇게 포장하는 실제로 그 반대적인 어떤 액션을 하면서 그린워싱. 그린워싱. 그 그린으로 세탁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밖에 어쨌든 보여지는 그런 거에서는 적어도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점점점 투명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의 중요성을 점점 깨닫고 있기 때문에 네. 반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하거나 반환경적인 정부를 지속하기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저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모든 기후 이변이라든가 뭐 이상 기온 이런 게 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고도의 산업화가 되면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다 저희가 만든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 멍청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잠깐 과학기술을 좀 더 늦추고 더디게 가져가면 이런 문제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시주의인가요? 원시주의? 약간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다. 돌아가자. 우리가 사실 과학기술에 많이 의존해서 네. 물질적인 성장 이거를 가속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과학기술을 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예, 지금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풀기 위한 해법도 결국 과학기술에 의존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원인들을 잘 따져서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런 해법들을 찾아서 네. 이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제 이런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예, 그다음에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처방들도 해야 되고 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기술적인 공학적인 해법들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 네.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럴 네. 거 있는데. 탄소를 포집해서 지중해에다가 해저에다가 막 땅속에다 저장하는 그런 탄소 포집 저장 이런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고 그건 뭐예요? 탄소 포집 저장?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서 반대로 땅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석탄석유 뺐던 그런 장소에다가 해줘야 지질에 집어넣는 네, 그런 기술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형태로든 있는 탄소는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공학적으로 아예 기후 자체를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기후공학이라 그러는데 기후공학? 기후공학, 예, 지구공학 이런 것들인데 예, 그 여러 예가 있습니다. 뭐 우주에 반사판을 설치해서 우와. 태양복사를 반사시키자 우주에서 지구로 덜 들어오게 뭐 이러거나 아니면 바다에 기포를 많이 만들어서 예, 기포가 이 반사율이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반사를 많이 시켜서 태양복사 들어오는 양을 줄이게 하자거나 성층권에 에어로졸 이런 거 화산 폭발할 때 되면 많이 반사시킨다 그랬잖아요.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강제로 성층권에다가 에어로졸 물질을 살포하자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죠. 인공 강우 뭐 이런 것도 그러게요. 막 예, 이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씻어 내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지구 공학적인 해법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지구 공학은 네. 위험한 느낌. 그렇죠. 위험한 느낌이 좀 드시죠. 딱 오용되기 딱 좋은. 네. 네. 아 오용되기에. 예, 특히 대규모로 지구 규모로 인위적으로 이런 공학적인 처방을 할 때. 그게 잘못되면 부작용. 그 영화 설국열차의 그 설국이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배경이 뭐예요? 저 설명해 주세요. 거기 보면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기후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전 세계에서 세계 각국이 CW7이라는 물질을 성층권에 살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CW7은 콜드 웨더였다고 뭐 그럽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물질을 뭘 뿌렸어요. 네. 뿌리고 났더니 이제 온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좀 늦출 수가 있었는데 대신 눈이 계속 와서 전 지구가 다 설국이 돼버리고 이 열차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게 그 스토리 이제 배경이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구공학적인 어떤 처방을 했을 때 잘못되는 부작용을 갖다가 보여준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공학적인 처방은 정말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처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람한테도 아무약이나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임상, 일상상 뭐 엄청 네. 문제가 없을 때 그 약을 쓰는 건데 네. 하물며 80억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신중해야죠.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에서 출발해서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처방을 예, 적절하게 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네. 근데 오늘 정말 사실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차례 배우면서 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워낙 이제 저희 이렇게 사담으로도 얘기 나누지만 문과 이과 나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이건 이과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맞아요, 좀 맞아요. 무책임함에 대한 좀 반성이 됐고 그래서 이거 좀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 또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나 제가 연구하는 내용에서도 보다 더 이런 어떤 당대의 동시적인 문제들에 대해 좀 책임 있게 해보려는 시도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모티브를 좀 아니 동기부여를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맨날 매체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보다. 근데
나보다 똑똑한 전문가들 많으니까 맞아, 그런 태도도 있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아니구나. 근데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아는 지구가 파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작은 거라도 당장 친환경적인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일단 둘은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좀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뭔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지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지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활용하면서 네.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물질 성장발을 위해서 사용한 결과가 지금 오늘의 이 지구 환경 악화가 됐고 그게 결국 우리 인류의 위기로 더 이상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구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성하고 모두가 이런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는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모든 행동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네.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갖고 와서 흥미로운 얘기들 계속 풀어가면서 네. 정말 고지식! 네, 고지식! 더 재밌고 알찬 고지식 만들어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